쌩얼은 익숙하시니까. 어, 문을 닫아놔야지.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고요. 정말 괜찮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집 공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짐을 더 치워야 되긴 하는데 집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근데 잘 나오겠지 이거? 쌩얼은 익숙하시니까. 어, 문을 닫아놔야지.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잠갔어. 어, 아니. 아니, 씨. 실제 상황이래. 잠깐만. 두번 다시 방문을 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에몬스가 오해서 제가 이사한다 해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초 공개하는데 제 침실을. 제가 생각한 저의 침실은 잠만 자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암막 짱짱하게 잘 되고 불 끄면은 바로 계속 나를 누워있고 싶게 하는 침대야. 자, 안방은 이렇게 딱 잠만 자기 위한 저의 수단. 이건 이케아 조명. 방이 조금 바뀌고 가구들도 와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저의 침대를 이제 제대로 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엠몬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찐으로 느끼고 찐으로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매트리스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잠이 진짜 저는 무조건 영순이. 밥보다 잠이 중요한 사람. 무조건 편하게 자야 된다. 매트리스가 제일 중요하다. 에몬스에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잖아요. 그 침대를 골랐는데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하드한 침대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하다면 또 나랑 안 맞아. 적당히 딱딱하면서 살짝 신한 약간 이런 매트리스를 찾았어야 됐는데 근데 이 매트리스가 되게 딱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아, 근데 매트리스 바꾸고 나서 진짜 거의 마약 침대 마냥 제가 잠을 거의 한 12시간 이상을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진짜 못 잤거든요. 근데 삶의 질이 진짜 달라졌어요. 방 분위기 자체도 베이지 톤에 약간 좀 따뜻한 분위기로 가야 된다 해서 프레임도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여기는 일단 패브릭이에요. 패브릭이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죠, 솔직히. 근데 옆에는 또 가죽이야. 이게 가죽이고 제일 좋은 거는 충전이 여기 포트가 있어요. 충전 포트가 있고. 드레스룸도 가보도록 할게요. 저의 드레스룸입니다. 자, 거울이 있고요. 이건 기량 언니가 선물해준 바디 드라이어 제가 샀고요. 거울도 제가 샀는데 여기가 제가 원하던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행거도 맞춤으로 맞춰가지고 30만원대? 그리고 서랍도 따로 사가지고 10만원대? 이렇게 사고 나름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아직 덜 했어요. 네, 자랑거리 로봇 청소기 180만원짜리. 자, 이제 그 다음 소파입니다. 소파 일단 이름은 여기 첨부해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가격대가 좀 많아. 근데 이 소파는 가죽 소재고요. 엄청 딱딱하지도 않고 엄청 말랑거리지도 않는, 그냥 누웠을 때 딱 좋은? 뿅! 자, 보통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보통 맨날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딱딱해 보이는데 안 딱딱해요. 편해. 편해. 이러고 있다 맨날 자는 대로. 엄청 작은 느낌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소파나 저 침대 매트리스랑은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런 제품들을 고른 것 같아요. 완전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거의 제일 많이 나올 장소 중에 하나예요. 난 너무 만족스럽단 말이지. 제가 제일 아끼는 소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이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사연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에모스 후기였습니다. 사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나요? 너무 아늑해. 또 이러고 웃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집 소개를